안녕하세요. 안양지교의 정병희 권사입니다. 사실 저는 권사로서 직분 감당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영적으로 나약하기 때문에 평소에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막상 40일 집중훈련 신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혹시 시간에 쫓겨서 이 훈련이 숙제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혹시 숙제처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이 고민하다 신청하게 됐어요. 그런데 1강을 들으면서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듣다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용기가 생기고 도전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션을 수행하면서 매 시간마다 저의 시간표를 점검하게 되고 또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떻게 그 하루를 보냈는지 적어보니 제가 오늘 과연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쓰임 받았는지 저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너무 나약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무실 들어와서 평소에는 업무에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지금은 낮에 들었던 메시지를 다시 좀 듣게 되고, 다시 또 낮에 안 들렸던 말씀이 들려지고, 또 적어보면서 일정표를 적다 보니까, 내가 내일은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될지 미리 준비를 하게 되고, 또 집에 들어와서 잠자기 전에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적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일 만날 고객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을 두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뭔가 그 내일을 맞이할 때 그런 가슴 벅찬 설렘 이런 거를 좀 갖게 됐어요. 사실 저는 영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로 많이 힘들 때가 많이 있고,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있어서, 굉장히 그냥 힘든 상태로 잠자리에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이 훈련을 받고 나서는, 낮에 수시로 제가 메시지를 듣고, 또 찬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출근해서, 한 30, 40분 먼저 출근을 해서,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차 안에서 정시 기도를 하고 찬양을 두세 곡 하고 그 다음에 말씀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했던 기도를 하게 되면서 한 30, 40분을 그렇게 하고 사무실 들어가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일찍 나와서 좀 한적한 곳에 또 가서 찬양을 듣고 메시지를 골라서 듣고 미션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에는 일에 좀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지금은 내가 집중훈련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고 싶어서 많은 시간을 훈련에 집중하게 됐고 또 이동을 하면서 성경 말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 너무 이 와닿는 말씀 많아서 때로는 눈물이 좀 나기도 하고, 정말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그런 말씀이 저는 평소에 그게 와닿지 않았었는데 정말 꿀송이처럼 달다는 생각을 간혹 많이 하게 돼서 제가 이 훈련을 통해서 많은 또 훈련을 받고 정말 제대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고요. 제가 평소 기도 제목인 저의 업이 말씀 운동의 현장이 되고, 또 제가 보내는 선교사, 그 다음에 제가 다락방 문이 열리면서 지교회가 세워지고, 제가 그 사역자들을 돕고, 목회자를 돕고, 그 다음에 저의 경제가 피체 경제, 복음 경제가 돼서, 사실 많은 사람들을, 많은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게 생각이 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저의 어떤 앞으로의 되어지는 전도, 저의 어떤 전도자의 삶, 이런 게 그려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기쁘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도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게 이런 훈련 시간이나 모든 게 그냥 교회에서 방향 제시해 주신 대로 따라가다 보면 제가 어느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이 무장이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훈련을 참여하게 된게 너무 감사하고 남은 시간을 정말 올인해서 제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체질이 바뀌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의 어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다들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 3대 교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모교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모교 사역자 조장 훈련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지역 복음화 237 복음화의 주역으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12가지의 틀이 완전히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도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실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 제목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단의 정체와 전략이 뭐냐? 그리고 통로가 무엇인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지 마시고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 대적, 이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기 3대 교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제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포럼도 직접 듣기도 하고 또 전사님들 통해서 또 전해 듣기도 하면서 우리 경기 3대 교구 성도님들은 코로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포럼들을 또 이렇게 보면은 예전과 똑같이 일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다. 예전과 똑같이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또 이런 포럼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경기 3대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만 따라가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금요철화 신명기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땅, 현장 정복, 그리고 지역 정복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진행 중인 40일 집중 훈련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40일 집중 훈련 또 인도하고 진행하면서 또 우리 교구마다 지역마다 각 팀들 또 제가 포럼 보고를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전도사님들 포함해서 지금 68분이 지금 훈련 받고 있으신데 뭐한분한분 포럼이 너무나 값진 거죠. 정말 오래된 3장, 6장, 11장, 12가지 예틀들이 깨어지고 막 영안이 열리고 아, 내가 이런 게 부족했구나. 이런 게안 됐구나. 이런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인데 내가 이걸 못 여태까지 놓쳤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육의 것, 문제 해결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포럼의 내용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뭐 육신 포럼, 근심 염려 포럼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자의 삶을 더잘살수 있을까? 이런 포럼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뭐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요. 이제 영접 저 전도 미션이 드디어 이제 나갔는데 뭐 너무나 놀라운 거죠. 뭐 어떤 뭐 성도님들은 아 저분은 원래 좀 사명자니까 저 영접을 시켰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분들이 뭐 훈련을 과연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막 현장에서 영접이 되어지고 평상시에는 전혀 내가 있는 곳이 전도 현장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던 분들이 현장은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뭐죠? 그 성도님들의 자신의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아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네? 내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다 복음 받을 사람들이네?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복음 받을 사람이네? 영접 운동이라. 그래서 이제 막 영접했다고 막 이렇게 이제 사진들을 막 저한테 보내오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솔직히 너무 감동되고 제가 마음속으로 솔직히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 정말 말씀의 흐름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 3대 모든 우리 성도님들 뭐 이번에 40일을 참여하셨든 안 하셨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의 현장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 역사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역사, 삼천지자 전도운동, 저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죠? 그리고 올해 원단 말씀이 삼천지자 운동이라니까요. 원단 말씀이. 너무나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먼 데서 현장 예배 결단하고요. 그 지교회당도 있는데. 현장 예배 결단하고 렘넌트들 데리고 또 본당 오시고 얼마나 감사하죠. 그러면서 그 전에까지는 복음을 어떤 분들은 전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자꾸만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하시고 모든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말하게 된대요. 이게 하나님 역사 아니고 뭐겠습니까? 괜히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 지역마다 핵심 멤버들이 영적 집중을 하니까 이제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또그 이번에 훈련 참여 안한 분들까지 함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그러면서 저는 이 40일 집중훈련, 제가 집중하고 우리 대교구 전체 또 68명의 모든 훈련자들 제가 날마다 집중 기도하면서 또 제가 이제 증인으로 서야 되고 메시지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이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집중했을 때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2장에 15나라 문이 열리고 성령 강림, 이제 삼천 제자 이 연결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15나라에 또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15나라가 아니죠. 한 120나라 문과 같은데 내년 4월 달에 그 파키스탄 그 신학교가 새로 세워졌는데 우리 다락방에서 그 파키스탄 신학교에서 제가 모세의 오경을 이제 강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제가 줌으로 보니까 한뭐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는 거고 파키스탄은 모슬렘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모슬렘권으로 나가게 되면 전 세계 119개 모슬렘 나라로 이제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굉장한 237 복음화의 중요한 핵심 현장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말씀의 흐름을 좀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 사역자 주장 전도자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전체 흐름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현실이 있기 때문에 다른 현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성취.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수준을 뛰어넘는 과학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 우린 이걸 알고 누리기 때문에 다른 현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일곱 렘넌트들이 현실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현실을 보고 인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다윗이 무슨 꼬마가 그 갑옷 입은 정말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 앞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다윗은 바로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다른 현실을 봤다. 아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포로 신분이지만 이 성공했단 말이에요. 네. 성공한 신분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그런데 그 신분과 지위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절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먹을 수 없다. 우상에 절할 수 없다. 다른 현실을 본 것입니다. 오바댜가 그 아합 왕의 신하인데 뭐 잡히면 죽는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 그 선지생도 100명을 숨기고 키웠다라는 거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현실을 보면 그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다른 현실을 봤다. 이 뭡니까? 초대교회가 마가 다락방에 모이면 죽는다니까요. 예. 죽어요, 죽어. 사회 매장되고. 그런데 뭡니까? 다른 현실을 봤기 때문에 마가 다락방에 모였다.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상식이 아닙니다. 역발상. 역발상. 왜? 언약 잡고 나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계획을 알기 때문에 미리 보고 가기 때문에 위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으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감옥 안으로. 위기 속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사막과 같은 현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로 가면 어떻게 되죠? 경쟁자가 없습니다. 무경쟁. 그래서 여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다 보니까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서밋.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이는 재창조의 증인으로 여러분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응답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있는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잖아요. 그게 다윗 목동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내가 아무리 지금 무능하고 연약하고 다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현장에서 서밋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당연한 응답입니다. 분명히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복음의 당연성,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을 잠깐 복습해드리면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단의 정체가 뭡니까? 타락한 천사,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미혹해하는 자, 광명한 천사였죠. 그러면서 세상 임금, 그리고 이 신자들의 대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사단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바로 사단 마귀, 이건 같은 뜻이고, 또 악령이라고도 하고, 이제 귀신은 사단의 졸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전도를 막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 인간을 자꾸 멸망시키려고 도둑질하는 것, 그것이 다 사단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 이미 승리했다. 이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네 번째, 사단의 활동입니다. 먼저 이 보이지 않는 사단은 창세기 3장에 처음 출현했습니다. 출현해서 뭐 했냐? 인간을 유혹했죠. 첫 번째로 무엇을 이용했냐면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가장 가까운 자, 가장 가까운 자를 통해서 인간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늘 깨어서 24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또 교회에서든지 늘 내가 절대 영적으로 방심하셔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영적 긴장감을 가지시고 24 기도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누구를 또 파고들었냐? 영적으로 약한 하와를 이렇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가지 않고 하와에게. 그래서 이제 하와를 유혹했죠.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영적으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한다 말이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틈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단마귀가 이 하와에게 부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것이다. 이거 정말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마음에 이런 불만과 불평을 자꾸 유도시킵니다. 이런 사단의 계계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모든 거 감사, 좋은 일도 감사, 또 안 좋은 것도 그 속에 하나님 축복과 계획이 들어있으니까 감사, 탁할 감사. 그래서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누구 있으면 아니면 혼자서 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의 축복 누립시다. 예, 감사, 늘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적당히 타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에,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 말은, 아유, 열매 많은데, 다른 거다 먹어도 되는데, 아, 이거 선악과도 좀 먹으면 되지, 뭐, 그게 뭐, 안될거 있냐? 이렇게 교묘하게 타협하도록.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양보해도 절대 영적 부분은 절대 타협하고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건다 양보해도 돼요. 예. 육적인 거는. 영적인 건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 이 마귀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탁 불신앙에 만들어요. 불신앙을 심어주죠. 그러면서 뭘로 자극했냐면 이제 탐심, 탐심으로 탁 자극합니다. 그래서 야, 하와가 보니까 어땠죠? 이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탐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절대로 이런 내 육의 욕심, 탐심 이런 거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얼른 이걸 흑암 꺾으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범죄함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어떻게 됐죠? 이제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게 되면서 범죄함의 결과 영의 눈은 어두워지고 이 육의 눈, 죄의 눈이 이게 밝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벗은 것을 알고 또 뭡니까? 이그 부끄러움을 알게 되면서 이게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가렸죠. 그러면서 이제 여자는 이 해산의 고통, 이 고통을 이 벌로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땀 흘려 일하며 먹지 못하도록 되었고 이제 뱀은 종신토록 기어다니고 흙을 먹도록 저주받았고 인간이 이제 이 마귀에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 짐승의 피를 내서 가죽옷으로 입혀주시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내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다. 마귀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원시 복음을 그 즉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만 부르면 이 마귀는 추풍 낙엽이라 이거죠. 아무 힘이 없습니다. 다 벌써 깨졌습니다. 머리가.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인간이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인류의 조상,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모든 인류가 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그 신분이 완전 타락된 것입니다. 저주 가운데 놓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뭡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이 마귀 손 아래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을 다 이게 주장하는 게 이게 마귀입니다. 인간이 이제 이 속으로 들어간 거죠. 이 지배 아래. 그러면서 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인간을 계속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 말씀 모르게,
교회 못 가게, 은혜 못 받게, 전도 못 하게 자꾸만 망하게 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망하게 한다. 사단이 순간적으로 잘 되게 할수 있습니다. 뭐 사업도 잘 되게, 뭐 순간적으로 막 기쁘게 막 육의 것을 줘요. 그런데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싹 망하게 한다. 우리 얼마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이제 저 죽었잖아요. 그분이 뭡니까? 그분 집안이 전부 원불교, 원불교장으로 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분이 뭐 아직도 원불교니까 뭐 구원 못 받았겠죠. 그러니까 막내딸 자살했잖아요. 셋째 딸. 자기 앞에 재산이 수천억 원. 얼굴 이쁘고 미국 명문대생. 그런데 자살했단 말이에요. 절대 이 뭡니까? 모든 일을 절대로 돈과 어떤 그 세상 조건 가지고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된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이 유일한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사실 늘 기억하고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어떤 괴계를 쓰느냐?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쓰진 않겠습니다. 하나님 전신 갑주가 뭡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감사 감격,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 나 같은 죄인이 내 노력과 능력과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다. 그 다음에 허리는 뭡니까? 이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띠 딱 띠고.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한 손에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40일 집중 훈련 팀들이 말씀 암송을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뭐 기도 수업에도 나오고 또 이렇게 강단 말씀 속에서도 이제 외우시면 돼요. 말씀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또한 손은 이 믿음의 방패. 어떤 문제 삼고 나도 믿음의 방패. 그리고 신발은 뭡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 딱 무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아, 참, 아주, 진짜, 뭐라고 해야 되죠? 개념이 없죠, 이 마귀가. 예?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감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뭐, 그러다가 저 쫓겨났잖아요, 이 땅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도전을 합니다. 아주 뭐, 죽으려고 환장했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게 이간자입니다. 어떤 이간자냐?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이 성도 간에 자꾸만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과는 절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완전 속는 거예요. 100%. 그 뒤에 흑암을 꺾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가 없으니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만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이냐? 들을 때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나중심의 말을 한다라는 거. 예.
뭐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멋진 미래를 그리고 말씀 없는 거는 전부 속임수와 거짓말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사단이라니까요. 뭐 사단이 뭐 이렇게 막 들을 때막 나쁜 게 아니라 광명한 천사로 교묘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만이 진리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뭡니까? 고린도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광명한 천사로 속이는데 딱 뭐만 모르냐? 진리만 모르게 해요. 하나님 말씀만 싹.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다 준다니까요. 예, 다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그 정신병 앓는 가정 제가 갔는데 아들이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은 정신병 중에 가장 센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다고 해병대 체험을 보내면 애가 바뀌어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게 뭐예요? 광명한 천사. 전혀 진리를 몰라. 예. 이뭐 사단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 마귀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단의 영을 활용합니다. 이걸 이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현장에서 여호와 증인하고 얘기해 본적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얼굴이 온화하고 굉장히 매너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온화하게 웃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 굉장히 섬뜩하더라고요. 그 영을 느끼니까 아주 웃고 있는데 너무 섬뜩해요, 이게 제가. 그래서 야, 이게 이단의 흑암이구나. 흑암 꺾었다니까.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들이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로 좋은 것을 주면서 뭐만 모르게 하냐? 그리스도만 싹 모르게 만들어. 그래서 절대로 우리 경기 3대 성도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뭐 교회가 무슨 뭐 시설이 어떠냐 뭐뭐뭐 에어컨 바람이 뭐 어떠냐 난방이 어떠냐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거는 물론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라면 정말 절벽에 교회가 있어도 줄 타고 올라올 줄 믿습니다. 예, 줄 타고 올라온다니까 진짜로. 예, 그리스도.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바로 불신자, 그 다음에 확신 없는 자 이런 자들을 이렇게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늘 다섯 가지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 확신 뭡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구원의 확신.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나와 끝까지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인도의 확신.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신다. 기도 응답의 확신. 내가 예수 영접한 순간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다 사함 받았고 나의 모든 과거는 발판이다. 사죄의 확신.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의 확신 딱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는 절대 틈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 여섯 번째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뭡니까? 혼미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을 이제 계속 꺾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꺾여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곱 번째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이제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온갖 종교 그리고 뭡니까 이 이단 이런 사이비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이런 것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뭐죠? 성경.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 네. 어디 저 구석에 있는 거 막 끄집어다가 막 내 가지고 막 여상하게 막 비비 꼬는 게 아니에요. 네. 성경 전체를 통한 하나님 말씀. 네.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탁 이 그리스도 결론 내시고 이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뿌리가 약하면 내가 막 시달린다거나 막 나한테 막 위기 문제 막 고난이 올 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런데 절대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 완전 결론 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다 끝났어요. 네. 그리스도로 끝났다니까요. 네. 그리스도로 끝 안 난 사람들은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다 끝났습니다. 결론 내고 승리하시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 여덟 번째 보니까 이 마귀들이 뭘 이용하냐면 온갖 질병과 그리고 이 귀신 시달림 이런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라사 광인 이 군대 귀신 들렸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중풍병자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는 귀신 들려서 점하는 그 여종이 나오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알고 우리가 흑암 꺾고 승리하고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이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빨리 예수 그리스도 이제 믿으면 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 29절을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을 차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이 가정을 자꾸 파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6절을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남편하고 싸우지 마시고 자식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무슨 부모님하고 이 가족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그 가문의 배경 흑암을 꺾고 영적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마귀의 그게 노리는 거라니까요. 왜? 그걸 통해서 가정을 막 쑥대밭 만들면서 다 찢는 게 그게 마귀 목표라니까요. 목적이라니까요. 절대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 번째 보면 이 마귀가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보면 이 약점과 그리고 불신앙을 이용해가지고 일곱 배로 공격을 해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격하냐? 먼저 첫 번째, 이 물 없는 곳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물 없는 곳.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에 물이 귀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는 곳에서는 이 불평과 불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이 틈타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원망하는 것은 이제 멸망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쉴 만한 곳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영적인 나태함. 그리고 낙심하고 막 좌절하는 뭐 이런 곳으로 사단이 틈타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곳으로 온다. 이 말은 이 종교 생활을 말해요. 그래서 이 복음 없이 종교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비워라.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나를 비우는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면 이제 근심 염려를 비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마음이 편안할 순 있지만 그빈 곳을 틈타서 일곱 귀신이 더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은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를 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러니까 평안 임하고 치유되죠. 다 회복이 되죠.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제 수리된 곳으로 들어온다. 수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찬가지예요. 종교 생활을 가지고 자꾸만 무슨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막 열심히 해라.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귀신이 일곱 배로 더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을 안한 사람이 막 산기도 가서 막 나무뿌리 잡고 막 기도를 가서 막 하죠. 그러면은 이 귀신 들립니다. 그리고 막 생명 없는 사람이 막뭐 그냥 막뭐 하나님 막 도와주세요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정신 문제예요. 그래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한국의 그 무속인 거의 뭐한 7, 80% 가까이가 순복음 계열 출신이라는 거. 그래서 그분들은 가서 얘기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나 당신보다 더 열심히 믿었으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복음 없이 열심히 한 거예요. 막 삼기도 하고 나무뿌리 뽑고 기도를 들어갔는데 뭐가 막 보인다 그러고 뭐 하나님이 뭐 나타나서 뭐 예수님이 나 안아줬다 그러고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계속 귀신이 역사한다. 절대 속지 마시고 정말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나에게 절해라 이거 다 주겠다 예수님께. 그래서 육신적인 것, 명예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경배 대상을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절대로 이런 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돈이라든지 어떤 자리라든지 이런 뭐 사람의 인기 이런 것 가지고 절대 속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두 번째는요.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사탄의 회당 이게 나옵니다. 사단이 바로 이 조직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지역을 장악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뭐 수원 담당 사단, 안산 담당 사단, 안양 안중송탄 담당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다이 조직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열세 번째는 욥기에 보니까 욥기 1장에 보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께 감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경외하지. 저 욥의 소유물을 다 빼앗으면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소유물. 근데 이제 싹 했는데 욥이 끄떡 안 한단 말이에요. 더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니까 욥기 2장에는 뭐라고 또 마귀가 이 교묘하게 얘기하냐면은 저 욥의 뼈와 살을 갖다가 이 건강을 쉽게 말하면 병을 주면 분명히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이게 이제 마귀가 또 건강 가지고 질병. 그래 이제 하나님이 그래 단 목숨만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뭡니까? 이 사단 마귀가 이 소유물과 건강을 건드리면서 이런 고난과 핍박 이런 것을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절대 속지 마시고 어떤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제 반석 같은 더 믿음이 되고 이제 그 욥의 이야기가 영원토록 이제 영원히 이제 남을 하나님의 말씀이 됐잖아요, 성경. 그리고 뭡니까? 갑절의 모든 거 갑절의 축복.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갑절의 축복 응답, 영원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은 굉장하죠. 그러면서 14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능력과 거짓 기적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진리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모르게. 그러면서 15번째는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보니까 이 마귀가 화전을 자꾸 쏘는데 자꾸 불신앙에 빠지도록. 왜? 이게 지금 넘어뜨리지 못하니까 지옥에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자꾸 불신앙의 그 화살을 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내가 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것도 물론 좋지만 날 예배, 늘 강단 말씀, 늘24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모든 것이 감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 네, 다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 나를 인도하신 것도 감사.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감사. 좋은 일도 감사. 안 좋은 것도 하나님 더큰 계획이 축복이 있으니까 감사. 모든 것을 감사할 때이 사단 마귀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단이 포기하고 도망가요. 이런 축복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16, 16번째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전통 문화를 가지고 교묘하게 속입니다. 아유, 뭐 이게 제사라는 게 전통 문화 아니냐? 조상 모시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예. 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그랬죠? 귀신이 와서 저를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네. 우리가 제사할 때그 귀신이 와서 절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문에 더큰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양보하셔도 이 영적 부분만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이 뭐 장로님 중직자 가정에서도 제사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정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 3대에는 그런 가정이 단한 가정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만 딱 넘어서면 돼요. 한 번만 싸우면 돼요. 제가 얘기 듣기로 어떤 그 집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남편인가 누가 불신자, 남편이 불신자고 저 시어머니가 불신자인데 너 교회 가면 뭐 죽이겠다고 뭐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랬대요. 연약한 분인데 나 죽일려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 딸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예배드리겠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예배 안 드리고 살수 없다. 나 죽이려면 죽여라. 흑암이 싹 꺾였어요. 지금 교회 잘 다니시고
지금 전도도 하시고 잘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번만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고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뭐 우리 두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아이 진짜 아닌 말로 죽으면 뭐 순교하면 되죠. 안 그래요? 천국 가면 되죠. 뭐. 그래서 여러분 정말 딱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넘어서면 돼요. 한 번만 제대로 싸우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은 바로 사탄의 통로. 사탄의 통로 첫 번째는 이 사단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문화가 자꾸 사탄을 미화시키고 무슨 뭐 포켓몬스터니 무슨 캐릭터니 뭐 붉은 악마니 해가지고 무슨 뭐 귀신을 갖다가 무슨 친구처럼 자꾸 그것도 굉장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이 사단 귀신은 친구가 아니죠. 네, 그래서 사단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 귀신아 가라 그러지 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 사단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해야 돼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네. 그러면서 이 사탄이 어떤 통로로 오느냐. 이 귀신을 초청하는 점이나 굿 같은 걸로 굉장히 역사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경희삼대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내가 있는 집과 사업장과 모든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운동 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곳곳에서 이 귀신들이 깃발을 내걸고 이 저기 뭡니까? 자기들 제자들 이 앞잡이들 이 무속인들을 갖다 세워가지고 지금 불신자들을 다 멸망길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제 전도자로 부름받으셨기 때문에 그 무당들보다는 확실하게 그리스도 답 주시기 바랍니다. 왜? 확실하니까. 네. 불신자 그 귀신들 말이 확실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가 확실합니까? 훨씬 더 확실하고 이 진리 영원한 진리 대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확실한 답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지역 지역마다 경찰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귀신 저 범죄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현장 현장마다 말씀 운동이 없다?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모든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운동. 이게 영적 등대라니까 등대. 다 밝혀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마귀가 무의식 중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 생각 할 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할 때, 그 다음에 어떤 과거의 상처, 과거 상처에 사로잡히거나, 그 다음에 굉장히 심한 질투에 막 사로잡히거나, 막 염려나 두려움이나, 그 다음에 어떤 이 마약 본드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음란 같은 것에 잡힐 때, 이것이 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꼭 뭐 이렇게 귀신이 꼭 들어온다 이게 아니라 심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더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제가 전에 사역했던 한 남자 집사님이 술을 얼마나 많이 드시냐면 한 번 입에 댔다 하면은 그 필름 끊길 때까지 마시는데 한 일주일을 마셔요. 밥 전혀 안 먹고. 그러면 병원에서 그119 앰뷸런스 와서 실려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며칠 있다가 나와서 좀 생활하다가 또 한 일주일 먹고 들어가고. 근데
그분이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식들이 학교를 가는데 아빠는 늘 자고 있어. 밤새 술 마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애들이 볼때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닌 거죠. 그냥 왼수인 거죠. 그리고 이제 부인 권사님은 맨 일도 아니고. 왜? 남편이 뭐 경제가 안 되니까. 그런데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남자분한테, 아니, 왜 그렇게 밤마다 술을 마시냐? 뭐라는지 아십니까? 밤마다 이것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냐? 군대 귀신이 몰려온대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그 군대 귀신이 와서 술 마시고 이제 아침 되면 자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 사단의 실체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복음받고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싹 치유됐죠.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 어떤 이상한 종교를 가진 자나 어떤 특정 종교를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을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뭐 안수 받으셔도 안 되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어떤 제사라든지 어떤 특별한 종교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례식이라든지 뭐 복음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요럴 때 불신자일 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섯 번째는 자기 자신이나 남이나 뭐 부모나 누구를 자꾸 이렇게 저주할 때 약한 마음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또 사단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자살하거나 어떤 살인이나 이런 폭력 이런 것에 딱 생각이 잡히면 이 사단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꼭내 안에 들어왔다 아니더라도 요 생각이 잡히면 그 순간 사단에게 내 생각이 탁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는 내 목숨을 끊고 막 내가 막 진짜 막 죽이고 싶다 막 찌르고 싶다 이거는 완전 사단 잡힌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흑암 꺾고 빨리 답 줘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자꾸만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네, 거짓말해야지. 그러면 이제 잡히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시고. 그다음에 어떤 증오심, 그다음에 원한, 그다음에 별것도 아닌데 특별한 고집을 자꾸 내세운다거나 아니면 굉장한 어떤 작은 것에 대한 죄의식이라든지 막 밤낮없이 남을 비판한다거나 또는 어떤 완벽주의. 이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잡힐 수가 있고 점술 이런 부분에서 사단에게 잡히고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희삼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아 지금 사탄이 어떻게 나를 반복적으로 속이고 있고 우리 가정이 역사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아시고 그 통로를 잘 이제 보고 이제 반복적으로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통로를 알잖아요. 아, 이런 부분에 내가 자꾸 속으면 이게 통로가 되는구나. 그런 부분을 본격적으로 흑암 꺾고 이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일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가장 행복한 시간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상처,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 사단의 통로가 될 만한 것들 괜찮아요. 그걸 내가 고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못 고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 속으로 첫째는 예배고 예배. 첫째는 예배 자리로 다 나가시고 그다음에 그 받은 강단 말씀 가지고 날마다 나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모든 문제 다 가지고 내 영적 문제 상처 다 가지고 예. 뭐 보이고 들리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다 머리 깨졌다니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가시면 나도 알지 못하게 완벽하게 서서히 치유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치유돼요. 다 치유돼. 증인데 다 발판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이제는 가정에서 이제 이런 부분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 그다음에 부부가 이제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 그리고 자녀들과는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너 이리 앉아. 뭐 예배 드려. 물론 그렇게도 할 때도 있지만 애들하고 같이 또 다과도 나누면서 자연스러운 대화. 그러면서 포럼하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면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들 상처를 좀 많이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도 들어주고 좀 위로도 해주고 아빠 엄마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이렇게 할때 흑암이 무너지고 마음문 열리고 이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결론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이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참 행복, 만족, 이 힘을 가지고 이제 뭐죠? 전도도 하며 가서 사단에게 묶여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답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해답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답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계시는 현장에 가시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흑암 꺾고 영혼 건져내라고 권능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우리 경기 3대 모든 지역에서 이제 전도 캠프가 진행되는데 이 전도 캠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마귀 모든 흑암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걸 다 이제 몰아내는 겁니다. 이 전도 캠프 이제 한 분도 빠짐없이 내가 있는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있는 데서 어디 갈 필요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흑암 꺾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는 거. 그리고 뭐죠? 지속적으로 복음 전할 제자를 세우고 시스템 세우는 거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 아시고 이제 캠프 전도 캠프로 인도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현장 예배 이제는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그러면서 이제 헌금 생활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헌금 생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온전한 십일조, 온전한 십일조를 회복하시면서 정말 말라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런 말씀도 하셨겠습니까? 나를 시험해 봐라. 온전한 십일조를 너희가 드릴 때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지 안 부어 주시는지. 정말 진짜 해보고 싶은 분은 시험해 보시고 이 하늘 경제, 이 빛의 경제 축복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본당원당 주역되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미션이 무엇이냐 이것을 발견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회사를 살리는 그러한 팀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귀신을 내어쫓는 어마어마한 권능을 주셨는데 내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정시 기도를 통해서 24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 힘을 누리고 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흑암 꺾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단을 이길 유일한 길이라고 이 전도의 축복 누리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절대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진행되는 40일 집중훈련과 전도 캠프 놓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요 사역자 주장 훈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은 흑암으로 뒤덮여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뒤덮고 있고 세상 임금 사단마귀가 뒤덮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경기삼대 모든 성도들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절대로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불평 불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유일한 회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사단과 흑암 세력을 다 몰아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나 자신을 살리게 하시고 이제는 지역을 살리며 직장 현장을 살리며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자 응답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 역사하고 방해하는 흑암 세력 가정 역사하며 산업과 지역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은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또 40일 집중훈련과 전도 캠프에 함께 하셔서 우리 경기 3대의 모든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이 그리스도 복음 증거할 빛을 발할 시스템이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사역자 주장들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내가 있는 곳에서 이 그리스도 말씀 운동을 펴서 이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사단에 묶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 가운데 제자 찾고 세우며 렘넌트 세우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의 절대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요 사역자장 훈련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말씀 운동을 펴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나 자신이 살아나며 이제 지역을 살리며 가정 가문을 살리며 이제 237 나라 교회를 살리는 주역으로 그리스도의 절대제자들로 당당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이제 40일 집중훈련 마무리 모든 과정과 또 진행될 우리 전도 캠프에 함께 하셔서 지옥보마의 큰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언약의 말씀처럼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됐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초대교회 전도운동 3천제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경희삼대 모든 사역자 조장님들 성도님들 복음치와 24제자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